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느린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맨날 혼낸다고 이게 빨라질까요? 행동이 느린 아이들을 주변의 엄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당연하겠죠. 속터지니까. 네, 네. 너무 속터지니까. 그쵸? 왜 이거 안 하냐고? 엄마가 하라고 했지? 빨리?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서두르죠. 그러고 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죠? 아유, 굉장히 네. 공감된다. 나 애도 없는데 왜 공감되지? 우리 엄마 옛날 이랬나? 네, 그거는 뭐 교육학의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 투, 쓰리를 많이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신호를 주는 거 좋고요. 또 느린 아이들이 대부분 다 못 알아들어서 느릴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말 잘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선별해서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 짜증나. 귀가 탁 막힐 수도 있어요. 우리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리가 만약에 그 아이한테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면 키즈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아이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신답니다. 아이 귀에는 여러 소리가 많이 들어가요. 어른들은 이미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자주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 소리를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만 안 들어요. 유치원에 가죠. 선생님 이야기 잘 듣는데요. 그런데 엄마 이야기만 안 들어요. 나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맞아요.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귀를 닫진 않았나. 그래서 지능검사에 보면 단어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좀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몸 움직임이 둔한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는 빤딱빤딱 빛나는데 몸이 느려요. 몸 자체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때리진 않더라도 이렇게 터치는 해줘야 반사작용으로 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등을 두들긴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엄마가 속천불 나는 게 이제 좀 덜 천불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느린 아이들이 있긴 한 거죠?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발달 장애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 느린 아이도 일단은 그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스피드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는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다리춤을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아, 몸 동작을 빨리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연습을? 예, 그 다음에 호칭을 부르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철수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네를 안 해요. 또 안 쳐다봐도 알아들어요. 철수야 밥 먹는 시간이야 그러면 아이가 네도 안 하고 그냥 식당 앞에 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식당 앞에 오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라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밥 먹는 시간이야 이리 와 그러면 네 라고 해야지 너는 왜 그냥 걸어와? 그냥 걸어와도 엄마들이 오케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늦게 신는다든지 유치원 갈 시간이 됐는데 옷을 빨리 안 입는다든지 이때만 다그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평소 때 한번 이름 불러보고 네 하면 그냥 불러봤어? 이래도 좋잖아요. 또 철수야 그랬는데 네 하면 이거 주려고? 이렇게 처음에 불렀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해서 그때그때 하루 10번도 불러보시면 아이는 그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 엄마 말을 듣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교육이네요. 네. 네를 시키는 거. 네.